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밥 한 끼를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결식우려 아동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영상을 보신 후 댓글을 남겨주시면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된답니다. 댓글 하나에 도시락 하나.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올라, 반갑습니다. 자, CPU라든지 GPU 같이 PC 성능을 좌우하는 부품들이 발전할수록 이런 성능 발전의 발목을 붙잡는 부품으로 언급되는 건 스토리지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거 하드디스크. 뭐 내부를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플래터라고 부르는 디스크를 스핀들 모터가 빠르게 회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액추에이터함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끝에 있는 헤드를 통해 데이터를 읽고 쓰는 구조입니다. 자, 기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런 구조를 생각을 해본다면 하드디스크의 속도를 올리는 방법은 이 플래터의 회전 속도를 올리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플래터의 회전 속도를 끌어올린, 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옛날 제품이니까요. 랩터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랩터라는 하드디스크가 나오게 되고 이때만 하더라도 PC 사용자들은 우와 빠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하드디스크의 평균 속도는 초당 200MB 정도입니다. PC 성능 발전의 속도와 비교를 해본다면 너무 느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등장한 게 SSD라는 NAND 플래시 메모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저장 장치였고요. SSD는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해 최근 여러분들이 지금 PC에 장착이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사용하는 PCI Express 4.0 버전의 M.2 SSD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고성능의 PCI Express 4.0 버전의 M.2 SSD의 경우는 초당 7000MB급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하드디스크와 비교를 한다면 무려 35배나 빨라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스토리지의 발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가장 최신 버전 PCI Express 5.0 버전의 M.2 SSD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50배나 빨라진 녀석이 나온 거죠. 바로 커세어의 MP700인 PCI Express Gen 5 버전의 M.2 SSD입니다. 자, 먼저 제품 패키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M.2 SSD니까 뭐 사실 패키징이 뭐 별거 있을까 싶긴 한데 뭐 간단한 설치 가이드와 제품 보증서가 있고요. 바로 본품이 있습니다. 자, 내부 패키징을 봤을 때 네, 이 모델은 별도의 방열판이라든지 쿨러가 없습니다. 그런데 MP700이 출시 전 이미지가 공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방열판과 쿨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와 동일한 쿨러를 채택한 타사 모델에서 쿨러 소음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었는데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정식 출시에서 MP700은 쿨러를 빼고 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내부 패키징의 빈 공간이 보이죠? 이게 아마도 원래는 쿨러 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M.2의 포장에는 쿨러 사용을 권장하기 때문에 메인보드에서 제공하는 쿨러 혹은 별도의 M.2용 쿨러를 사용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단 제품을 보면 기본적으로 얇은 알루미늄 방열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제품 내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방열 스티커를 제거를 했는데요. 웬만하면 그대로 사용하십시오. 이거 제거해버리면 다시 붙여봐야 제 성능을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좀 네, 모양이 이쁘지가 않겠죠. 자, 그럼 간단한 제품의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P700은 1TB와 2TB 두 가지 용량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살펴볼 제품은 2TB 제품이고요. 컨트롤러는 파이썬 PS5026E26을 탑재했습니다. 용량에 따라서 읽기 쓰기 속도가 조금 다릅니다. 2TB 모델의 경우 최대 읽기 속도와 최대 쓰기 속도는 초당 10,000MB, 최대 랜덤 읽기 1500K IOPS, 그리고 최대 랜덤 쓰기 1700K IOPS. 메모리는 마이크론의 232단 TLC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했고요. 1400TBW와 MTBF 160만 시간, 그리고 AES 256비트 암호화를 지원을 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이 스펙을 이해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야 저게 무슨 내용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일단 어려운 이야기는 제쳐두고서라도요 제품 M.2 SSD를 볼 때 꼭 챙겨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표시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수치가 높을수록 제품의 성능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품의 수명 혹은 내구성을 뭐 측정하는 지표로 쓰는 게 TBW라고 표기된 부분인데요. 자, 쉽게 이야기해서 1400TBW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면 1400TB를 기록할 수 있는 수명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MP700 2TB 모델의 경우는 SSD를 꽉 채웠다가 지우는 이 작업을 하루에 한 번씩 반복하더라도
2년을 사용할 수가 있는 내구성을 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 평균적으로 하루에 500GB를 SSD에 계속 기록하는 경우라면 한 8년 정도 내 사용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PCI Express 5.0 버전의 M.2 SSD라고 하면 이미 스펙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속도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초당 7000MB, 그러니까 초당 7GB대의 제품도 와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드디어 초당 10000MB, 그러니까 10GB의 속도를 지원하는 제품이 나온 겁니다. 자, 먼저 이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PCI Express 5.0 버전의 M.2 SSD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저는 인텔의 13세대 13900K 시스템에 Z790 ASUS Maximus Hero 보드를 사용을 할 건데요. 아마 제조사마다 PCI Express 5.0 버전, 그러니까 Gen5 버전의 M.2 SSD를 지원하는 슬롯이 있을 겁니다. ASUS는 ROG Hyper M.2라는 이 애동 카드를 사용을 합니다. 제가 사실 이 보드를 처음 쓴 이후부터 야, 이 애드온 카드를 언제 써보냐 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드디어 사용하게 되네요. 자, 우선 이 모델은 방열판을 반드시 사용하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 이 모델을 방열판 없이 사용하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아이들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온도가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방열판은 선택이 아닌 무조건 필수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메인보드마다 그리고 제공하는 M.2 슬롯의 방열판 성능에 따라서는 뭐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테스트해 봤을 때는 어지간하면 보드에서 제공하는 방열판으로도 충분히 쿨링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자, 그럼 성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게 제일 궁금하시겠죠. 과연 초당 10GB, 그러니까 10000MB의 속도가 나오냐 라는 부분일 겁니다. 자, 크리스탈마크 벤치 테스트를 통해서 살펴본 제품의 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런 수치를 실제로 보게 되는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야, 정말 이 속도를 보게 되네요. 자, 그럼 벤치 테스트 결과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990 프로를 제가 비교군으로 두고 살펴볼게요. 최대 읽기와 쓰기 속도는 기존 젠4 버전의 M.2 제품 대비 좋은 성능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젠4 버전의 M.2에서는 읽기 속도가 좀 더 빠르고 쓰기 속도 또는 상대적으로 좀 밀리는 모습을 주로 보게 되는 것과는 다르게 MP700은 쓰기 속도가 큰 차이가 없이 읽기 속도와 같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랜덤 읽기와 쓰기의 경우에도 쓰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자, 랜덤 읽기 부분은 기존 제품들 대비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또 특별히 와 엄청나게 올랐다 놀랍다 요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뭐 그래도 어쨌든 성능이 좋아졌다는 건 확인이 됩니다. 다음으로 PCMark10의 스토리지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풀 시스템 드라이브 벤치마크를 진행을 했고요. 시스템의 전반적인 성능 부분에서 이 관련된 스토리지 성능을 측정하는 벤치마크 테스트입니다. 자, 게임 환경에서의 스토리지 성능을 측정하는 3D마크 스토리지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도 볼게요. 자, 게임을 할 때 스토리지가 보여줄 수 있는 성능을 테스트를 하는 건데요. 90 프로와 비교를 했을 때 수치상으로는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기대했던 것만큼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게임 로딩 시 측정된 이 대역값을 살펴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여주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성능 차이가 실제 사용 시 이 게임의 로딩 부분에서는 기존 그런가 뭐 초당 6000에서 7000MB급의 속도를 가진 제품과 비교를 해봤을 때 대략 1초 남짓한 차이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차이가 크다고 봐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뭐 대용량의 데이터를 로딩하는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일수록 PCI Express 5.0 기반의 SSD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ATTO 벤치 테스트 결과입니다. 이 최대 속도가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보다는 소폭 낮게 나왔습니다. 읽기 부분에서 1MB 그 구간에 좀 출렁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쓰기를 보면 굉장히 깔끔하게 올라가죠. 그리고 최대 구간에서의 이 속도 유지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자, 다음으로 더티 테스트를 통한 연속 쓰기 작업의 성능 및 안정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더티 테스트를 하게 되면요, 이 캐싱 버퍼 구간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캐싱 버퍼의 크기와 또 제품의 대용량 쓰기 관련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테스트는 2TB 용량을 가득 채우는 작업을 기준으로 테스트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환경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테스트 그래프를 보면 대략 전체 용량의
12% 정도를 기록을 했을 때 속도가 다운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캐싱 구간 혹은 고속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테스트 로그 파일을 보면요, 88.7% 구간부터 속도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용량 기준 11.3%를 기록한 이후 속도가 내려가는 거니까 약 220GB 대의 캐시 용량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싱 구간이 끝난 후 평균 3800대로 속도가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12.9% 구간에서 다시 평균 1500대로 속도가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나레온 더티 테스트 결과만 두고 본다면 캐시 용량이 한 220GB대로 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 때 한 번에 220GB 이상의 용량의 어떤 대용량 파일을 이게 쓰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속도 유지력은 뭐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더티 테스트 그래프를 보면요, 그래프가 상당히 깔끔하게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구간 내에서의 속도 유지력이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850X라든지 990 프로의 더티 테스트 결과 그래프와 비교를 해보면 이쪽은 좀 뭔가 약간 좀 지저분합니다. 그렇죠? 위아래가 막 툭툭 튀어나와 있고 그만큼 이제 속도가 좀 들쑥날쑥했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속도 유지력의 어떤 그런 차이점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테스트 진행 시간도 좀 참고를 해봐야 되는데요. 테스트 진행 시간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이 제품의 2TB 용량을 가득 채우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850X라든지 990 프로의 테스트 시간과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990 프로가 15분 35초, 850X가 16분 46초를 기록했는데 MP700은 10분 44초입니다. 상당히 빠른, 그러니까 속도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최신의 기술이 접목이 되었고 또 그만큼 순차 읽기 속도라든지 쓰기 속도는 인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테스트 결과를 봤을 때 이 제품을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 사용자가 기존의 PCI Express 4.0 버전의 M.2 SSD 그중 최상급 제품을 본다면 그것 대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크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발열 부분은 사용자가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보드 방열판을 통해서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지만, 시스템과 환경에 따라서는 또 적절한 쿨링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열로 인한 스로틀링을 분명히 겪게 될 겁니다. 이 제품의 가격은 1TB 모델이 254,000원, 2TB 모델이 428,000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낸드 플래시 가격이 하락하면서 M.2 가격들이 많이 내려온 걸 생각해 본다면 가격은 꽤나 비쌉니다. 그 비싼 가격으로 인해서 사실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쉽게 추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 사양을 추구하는 하이엔드 유저라든지 사진 및 영상 작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작업 응답성이 빨라지는 부분에서는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시스템 퍼포먼스 향상에는 확실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품에 대해서 좀 참고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자,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드디스크의 50배의 속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믿기 힘드시겠지만 하드디스크로도 불편함 없이 게임을 즐겼었던 세대 입장에서는 사실 요즘 게임의 로딩 속도와 시스템 부팅 속도 그리고 반응성은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던 속도로 바뀌었다는 생각을 또 이 제품 리뷰하면서 해봅니다. 자, 영상에서 살펴본 MP700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낀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 MP700이라는 문구를 꼭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댓글 추첨해가지고요, 한 분에게 MP700 2TB 모델을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으로 합시다. 비싸요. 자,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